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아우, 날씨 정말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날씨가 엄청 좋아요. 놀러 가고 싶어 죽겠네요. 지금 학원 마치고 집에서 점심 먹고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내일이면 도배랑 장판을 하면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아서 그 분위기 바뀌기 전에 한번 더 촬영을 할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제는 필름 작업 들어갔습니다. 집의 전체적인 샷시를 이제 보셨다시피 나무색 샷시였는데 이거를 하얀색으로 다 바꿨고요. 방문도 하얀색으로 통일을 했고, 그리고 나름 포인트를 좀 주고 싶어서 욕실하고 베란다, 욕실은 안방까지 해서 총 3개 문을 좀 아이보리색으로 그 포인트를 좀 줘놨어요. 너무 좀 누리끼리 하다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요런 문짝 색감도 참 괜찮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름 좀 고급스럽게. 그래서 그렇게 바꿔놨으니까 조금 또 분위기가 한결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도배하기 전에 한번 더 촬영을 하고, 처음에는 이 문틀이라든지 몰딩이라든지 걸레바지 문도 보면 요즘에 뭐 9mm 문선, 12mm 문선으로 해서 문틀 자체를 얇게, 문선 자체를 얇게 많이 시공을 하고, 그리고 히든도어도 많이 인테리어 할 때 사용을 하시고 하던데, 아무래도 저는 비용적인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짝은 그냥 이제 있는 기성품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만 좀 새집 느낌 나고 좀 밝은 느낌으로 인테리어 하자는 게 그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뭐 욕심은 다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수리를 하고 하면 이제 문선, 뭐 몰딩, 뭐 무걸레바지, 뭐 히든도어까지 뭐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 저도 발전이 있고 그런 영상을 남기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계속 인테리어 관련된 것만 봐요. 집이 엄청 이쁜 집도 많고요. 정말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많아서 아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서로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참고하시면 도움 엄청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랑 이제 중간정산이라고 해야겠죠.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뭐 당연히 추가가 나온다고 하던데, 지금 아무래도 친구가 제 걸 더 맡아서 해주니까 뭐 자기가 가져가는 비용이 적더라도 제가 원하는 걸 웬만큼 다 맞춰줬어요. 맞춰주면서 제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도 서로 제가 감안하고 뭐 조절을 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친구가 아마 포기하는 부분이 훨씬 많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항상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저한테 맞춰주려고 하니까 그 점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는 자기랑 이렇게 다니는 팀이 있기 때문에 팀이 있어서 견적 조율 같은 것도 좀 쉽겠더라고요. 친구는 예를 들어 이제 일거리를 많이 줄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조율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팀으로 움직이는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주변에 지인이 있으면은 집 키를 맡기시는 게, 턴키 인테리어 맡기시는 게 오히려 뭐 좀 더 효율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이라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참고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 성격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 성격은 뭐 이거는 아니다, 저거는 맞다,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지 일할 때도 그렇고 일하고 나서도 그렇고 뭐 지인이든 뭐든 그런 걸 확실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이런 성격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뭐 지인이 있다면 맡기셔도 아마 좋은 견적이라든지 좋은 결과물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상대 측은 더 피곤할 거예요.
친구도 이제 많이 이제 현장을 하고 바쁜데 신경 써줘서 제가 또 이렇게 영상 촬영해서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촬영을 남기고 이런 공정을 제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정리를 할 텐데, 욕실이면 욕실, 뭐 싱크면 싱크, 각 분야마다 견적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여기 아래 연락, 아래 뭐 설명란에 연락처 한 개 드릴 테니까 견적을 받아보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 현장에 오늘 정리하고 있고 어제 필름 작업 된 걸 한번 보러 갈게요. 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봬요. 오늘도 현장에 왔습니다. 공사할 때 이렇게 안내문을 이렇게 써붙여놔요. 설비 전기 공사하고 연락처 적어놓고 소음 뭐 심한 시간 이렇게 다 안내문을 각 층층마다 붙여놨고요. 자, 오늘 여기 타일 그때 보여드렸죠. 타일에 지금 여기가 상들리인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이거 주방 하나 달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주방에 달면은 이게 꽉 차지 싶은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천장 센서등, 센서등이랑 여기 밑에 간접조명 같이 켜질 거고요. 그리고 중문도 이렇게 가벽을 달아내서 중문이 이렇게 이렇게 쓸 겁니다. 프레임이 아주 얇은 중문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유리만 많아서 좀 개방감이 좋게 이렇게 보일 거고, 지금 샹들리에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주방에 박힌 다운라이트를 위치를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도발을 안쪽으로 가서 이 안쪽에 가스하고 조리하는 곳에 불을 좀 밝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 중간 네발 사이 중간에 샹들리에 놓으면 이쪽 공간은 전체 다 밝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조명을 좀 다양하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스위치 개수를 좀 많이 달아달라 했어요. 그래서 다운라이트는 다운, 샹들리에는 샹들리에, 그리고 간접조명은 간접조명, 베란다는 베란다 이렇게 요청을 해놨고, 그리고 여기 거실도 처음에는 이 홀 쪽을 전체로 다 통일해서 달려고 하다가 친구가 너무 밝아서 손님이 없을 때는 이쪽에 한 줄은 꺼도 되지 않겠냐 그러길래 이쪽에 별도로 달고 이쪽에도 별도로 달아서 손님 없을 때는 이쪽만 켤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요청을 했고요. 여기 포인트 등이랑 간접 조명, 그리고 여기 다운라이트 조명, 그리고 라인 조명까지 각각 스위치를 다 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출되는 스위치는 좀 예쁘장하게 생긴 거 달 거고, 여기 TV 뒤편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그냥 기본적인 스위치로 그렇게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일단은 혹시나 나중에 소파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스위치를 좀 콘센트를 좀 넣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에어컨 놓이는 자리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변기 놓이는 자리고 세면대, 그리고 젠다이 여기를 제가 T자로 꺾었던 이유가, 처음에 여기 욕조를 넣고 싶었는데 욕실이 너무 좁아서 욕조를 못 넣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머리 감을 때 좀 기대서 감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젠다이가 있으면 좀 기대, 이렇게 T자로 꺾어 놓으면 머리 감을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홈은 여기는 이제 유리를 집어 넣을 거예요. 유리를 집어 넣어서 파티션처럼, 파티션 개념으로 그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돌도 굉장히 좀 세련됐죠. 완전 대리석 돌입니다, 돌. 전체적인 이런 느낌으로. 아마 입주 청소랑 도기가 다 들어가고 나면 아주 더 깨끗하고 욕실이 참 잘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어제 필름 붙였는 이 문도 보시면 옆에 흰색 문과 차이가 나죠. 색감이 이렇게 아이보리로, 그리고 옆에는 흰색 문으로 이렇게 방문은 포인트 좋습니다. 이쪽 방문하고 여기 베란다 문 똑같이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또 친구가 센스 있게 제가 여기 금장문 손잡이를 요청을 했는데 경첩도 금장으로 이렇게 딱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방문은 이렇게 실버로, 화이트 앤 실버, 이렇게 실버로 색깔 방문 손잡이를 맞춰놨는데, 아 여기 보면 되겠네. 지금 이렇게 달아놨죠. 요 문을 경첩과 색깔이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놨고요. 그리고 여기 안방 문도 색감이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나죠. 방문이랑 이렇게 포인트로 딱 맞춰놨습니다. 안방도 이제 여기 변기 놓고 세면대 100부착형 놓고 그리고 샤워기, 여기 해바라기 샤워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야 완전 새 거니까 뭐 반질반질하네요 아직. 빨리 집이 다 되기를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냥 기본 조명 놓고요. 그리고 여기 벽을 비추는 포인트 등, 그래서 이것도 불도 이쪽이랑 여기랑 따로 껐다 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선을 짜놨습니다. 자 내일이면 도배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모레면 마루가 깔리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 수평을 잡아야 된다고 했죠. 지금 친구가 직접 아무래도 공정 위장하고 이런 걸 또 부르면 인건비가 든다고 친구가 직접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정말 차이가 조금 났었는데 정말 고르게 잘했네요. 기술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세세한 부분까지 자기가 직접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공정을 아끼고 인건비를 아껴서 공사 비용을 최대한 좀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 알아서 신경을 써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직접 해줬고, 지금 에어컨 배관이 매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친구가 다 잘라서 직접 그렇게 다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좀 아낄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찾아와서 공사 공정 지켜보고 이렇게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일 도배되고 주말에 금요일날 마루 깔고 하면 거의 완전 다 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해가 좀 지네요. 처음에 집 딱 보러 갔을 때 친구가 내일 도배랑 장판 들어온다고 그 전에 했던 공정들 좀 지저분한 것들 오늘 싹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정리하면서 분진이 막 몸에 묻어있는데 왜 그래 미안한지 뭔가 좀 일찍 가서 도와줄 걸 그랬습니다. 그래도 좀 이래저래 하나하나씩 마감되는 거 보고 뭔가 한 개씩 변경될 때마다 같이 의논해주고 또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물어봐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인테리어를 맡기시거나 아니면은 전체 공정 각 공정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안심되고 다음이 차분하게 넘어가겠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다음 공정 넘어가서도 그 전 공정이 찝찝했던 게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뭘 하나 진행할 때는 항상 이제 의견을 서로 맞춘다든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내가 요구하는 사항이 처음에 받은 견적에 비해서 다 추가가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저 혼자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다양하게 견적을 받아보는 거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할 거라고 명확하게 기준점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하다 보면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틀을 꽉 짜고 계획을 짜서 딱 첫 발 디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 친구는 자기가 이렇게 공사를 해주면서 자꾸 추가되는 비용을 고객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서운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가 받아들이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주니까 요런 거는 요렇게 진행하기로 했는 부분인데 요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요렇게 하면 뭐 또 요렇게
이렇게 저렇게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니까 추가 비용도 들지도 않고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공정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잘 알더라고요. 맡기는 고객 입장에서도 믿음도 가고 그리고 주변에 막 소개도 시켜주고 싶고 어떤 그런 점을 저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디자인적이나 이런 거는 조금 디테일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거를 참 잘 매끄럽게 잘 풀어나가니까 디자인이야 원래 내가 원하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야기 좀 다 해줘요. 저는 요목조목 풀어나가는 게 잘 풀려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행 과정에서 잘 조율을 해주고 잘 정리를 해준다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내일 또 도배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도배 그리고 마루까지 까는 걸 보고 주말은 안 되겠다. 마루까지 까는 걸 보고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또 준비할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정 순서 그 순서와 어떤 공정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제가 또 정리해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는지까지 정리해서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